마세라티 르반떼 모델이 입고되었는데요. 자, 이 차량은 반년 정도 운행을 하시다가 PPF를 이제 시공하러 오셨는데 지금 이미 돌을 많이 맞았어요. 스톤칩이 맞아가지고 몇 군데가 많이 찍혀있는데 본네트에 가장 심하게 찍힌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붓페인트로 살짝 파인대를 메꾼 다음에 제가 레벨링을 쳐서 면을 매끄럽게 만든 다음에 PPF 시공을 진행을 할 거고요. PPF 시공의 퀄리티를 따지면 필름이 붙었을 때 투명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거나 본드가 밀린다거나 필름을 들었다 놓으면서 생기는 경계선, 막 찌글찌글하게 돼 있는 지렁이 자국, 필름을 끝까지 최대한 안에서 말아 넣는지, 이런 안쪽 부분들까지 다 넣어주는지, 이런 부분들에서 퀄리티가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좋은 필름을 써야겠죠. 변색이 없는 필름은 없어요. 변색이 얼마나 늦게 오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저렴한 필름을 쓰게 되면은 변색이 빠르고요. 갈수록 무광이 돼요. 점점. 근데 이제 저희 거 같은 경우는 프로텍트 필름도 마찬가지고 나노피전 필름도 마찬가지고 변색에 굉장히 강한 필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스톤칩이 맞아서 왔잖아요. 프론트만 해놓으셔도 앞에서 날아오는 돌에 의한 상처는 완전히 방어가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전체 시공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프론트 패키지로 시공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디자인적인 에어덕트인데 탈거했고 안에까지 다 꼼꼼하게 시공해드리려고 했고요. 엠블럼 제가 탈거를 했고 시공 후에 엠블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장착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스톤칩 맞아가지고 도장이 탁 까인 부분인데 붓페인트를 해서 샌딩을 해서 레벨링을 만든 거면 똑같이 면을 만들어준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검색 작업을 하고 시공해도 되고 바로 PPF 올라가도 자국이 전혀 안 납니다. 나중에 PPF 제거했을 때 이 부분을 광택기를 살짝만 돌리면 바로 이렇게 광이 확 올라오게 지금 만들어 놓은 작업이에요. 중고 차량들 같은 경우들 도장이 까지지만 않았으면요 광택 작업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컴파운드를 하고 광택기로 돌리게 되면요 단면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스케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깎아내는 작업이 바로 광택 작업인데 광택을 진짜 하셔야 되는 차량들은요 한 8년 10년 타가지고 뭘 해도 차 광이 안 날 때 그때 해주는 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광택입니다. 저희도 물론 광택을 합니다. 광택을 하지만 최후의 수단이라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사장님께서 최대한 지렁이 자국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 얘는 지렁이 자국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름 최단 끝에다가 놨을 때 모자라는 게 이만큼 모자라요. 지금 몇 센치야 이거? 한 8cm? 이거는 지금 포르쉐 막한 이후에 최고의 빡센 차량 등급했습니다. 등급 도어 컵, 엣지, 주유구랑 뒷범퍼 리드, 생활보 패키지는 서비스 들어가요. 자, 이제 끝부분만 여유있게 커팅을 해서 다 말아 넣으면은 작업이 끝납니다. 이 부분도 다 끝에까지 말아 넣고 탈거한 거 다시 끼면 끝나고요. 이 차량은 제가 봤을 때 본네트 시공은 필름 한 장으로 시공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차량의 PPF를 전체 할 수 있는 데가 아마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공된 표면처럼 지렁이 자국이 거의 아예 없는, 이걸 했나 안 했나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퀄리티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해요. 필름 끝부분을 마감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대부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안쪽으로 다 말아 넣어서 마무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마세라티 르반떼 모델 프론트 패키지 이용이 다 끝났습니다. 필름을 최대한 끝쪽으로 다 넣어서 했고요. 펜더하고 범퍼가 이어지는 라인인데 여기도 다 필름이 안쪽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범퍼까지 내려오는 이 물딩도 안쪽으로 필름이 다 들어가서 시공이 됐고요. 펜더도 마찬가지 다 안으로 물딩 안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본네트도 다 필름이 안쪽으로 말렸고요. 펜더에 있는 에어덕트 두어 쪽도 다 안으로 말아 넣어져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 이 정도면 진짜 너무 잘 됐다, 이 정도의 퀄리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사주님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저희 브리즈 코리아 1688-2526 무료 전화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나노퓨전, 프로텍트 PPF, 그리고 무광 PPF 시공전이 어디 있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가까운 시공점 문의하셔가지고 시공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PPF 시공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프론트 패키지로 시공하시면 최고의 시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부담스러우시면은 이걸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